안녕하세요.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신경치료를 과잉치료를 많이 하는데 특히 뭐 아프다면 무조건 신경치료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불편해하면 신경치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신경치료는 원인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불편해요 하면 신경치료를 한다. 이게 생각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꼭 충치가 아니어도 신경치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금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잇몸 때문에 또 뿌리가 상해서 신경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TFO라고 해서 자꾸 이를 꽉 문을 물거나 또 이를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딱딱딱딱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아에 치수염이 생겨서 즉 치아 신경에 병이 생겨서 신경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면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하면 한다 보면 되십니다. 근데 단 충치를 제외하고는요. 왜냐면 충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경치료하기 직전까지 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충치를 제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뚫려서 신경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 옆으로, 요런 경우는 거의 100% 신경치료죠. 그래서, 위에서 충치가 생겨서 들어갈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들어갈 경우가 훨씬 더 신경치료할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면 늦게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잘안 보이기도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요점은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경치료가 생기면 어떤 병이 생기냐면, 이건 이제 충치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뿌리가 어때요? 여기가 약간, 검게 보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딴 데보다도 치수 질환이 있다고 이제 있어서 뿌리에 병이 생기면 치근단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볼까요? 얘는 뭐 잇몸은 좋은데 어디 보대? 뿌리가 어때요? 깨끗하고요. 여기 보면 마치 뭐 수세미 구멍 뽕뽕 뚫어놓은 느낌의 뼈의 그 어떤 패턴도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 오면 갑자기 어때요? 뭔가 쓱 봐도 알겠죠? 여기 뭔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이게 뿌리에 병이 생긴 거라고 이제 이걸 치근단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치근단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치근단이 생긴 병을 또한몇 개를 볼까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면 여기도 어때요? 아까 똑같이 뭔가 뿌리 사이에 버려진 느낌 들죠? 아마 충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병이 좀 생겨서 치근단 질환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경치료를 아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데는. 그래서 신경치료 가능성이 좀 높다. 여기는 특히 아마 여기 떼운 거 보실 거예요. 여기 때문에 아마 신경이 조금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이제 신경치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건 참 애매해요. 아까처럼 막 어떤 걸 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어떤 골 패턴, 어떤 모양이 1, 2, 3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안 보일까요? 그렇죠. 뭔가 증상이 없다면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하고 그러면 뭔가 병이 생긴 건데 보면 여기 치수염이라 그래요. 크라운이 돼 있고요. 신경치료는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 게 보여야 되는데 신경치료 안돼 있어요. 그때는 그럼 왜안 했을까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신경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몇년 지나게 되면 안에 있는 신경이 손상을 입어요. 뭐 많이 힘들어했겠죠. 이거 이를 씌우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손상을 입었던 신경이 이게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어때요? 골 패턴의 모습이 약간 아직도 어둡긴 하지만 뭔가 이 사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좀더 하얗고 밝게 된 모습이 보일 거죠. 그래서 좀더 이제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얘기한 게는 또 이렇게 신경치료하게 되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여기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약간 검게 변한 것처럼 마치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치과에 가시면 이제 이런 게 문제되는 거죠. 이걸 다시 신경치료를 다시 하자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빼고 임플란트 하자라고 하자는 선생님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증상이 없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불편한 게 없으면 그냥 쓴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끼리는 뭐라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러거든요. 증상이 없으면 놔두는 거예요. 근데 치과에서는 이거 있으니까 다시 하거나 빨리 신경치료하자 그러는데 절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어떤 치과 선생님이 여기 말했잖아요. 증상이 없으면 그거씩 놔두라 그랬고요. 증상이 없으므로 패스. 지켜보는 게 좋다 이거죠. 뭐 조금 더 불편하다면 리엔도 다시 신경치료해보는 것까지 좋겠지만, 그러니까 엔도를 하신지 언제 궁금하네요. 그치? 하신지 얼마 됐으면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신지 오래됐으면 레전 같이 보이는 것이 더 심해지면 그때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없으면 지켜보는 게 정답이지. 이게 보인다고 해서 바로 신경치료를 한다거나 또 임플란트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그건 과잉 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게 의심이 된다면 지금 결정하면 안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또 1년 후에 6개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에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봐서 심해진다면
그때 가서 신경치료를 다시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하면 좋은데 제가 볼때 이거는 지금 임플란트로 보여요. 왜냐면 신경치료도 잘돼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런 질환이 만약에 병이라면 그러면 이건 신경 빼고 임플란트라는 게 정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치료를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옳다. 왜?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서도 저희 치과에 왔다가 못 보셨어요.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를 갔어요. 왜냐면 이런 치아가 있었는데 자긴 불편한 게 없는데 치과를 갔더니 두 곳에서 임플란트를 하라. 그래서 저희 치과를 왔다가 못 보게 돼서 저기 뭐 연대 세브란스 치과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찍고 증상이 없는 것도 확인하고 뭐 그냥 쓰십시오 하고 그렇다고 그런 결론을 얻어서 다시 저희 치과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지켜본다. 아, 어떤 분은 그래요. 염증이 심해지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치아는요, 염증이 생기면 붓고 흔들리고 아픕니다. 적어도 이런 증상 중에 한두 개 이상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붓고 흔들리고 아픈 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염증이 미약하거나 또 심하면 염증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데 섣불리 임플란트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뭐 붓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흔히들 보통 이런 만약에 이게 염증이 심한 거라면 적어도 한달 이내에 이런 증상들이 나는데 한달 이내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잇몸에 이렇게 혹 같은 게 좁쌀같이 여드름이라 그러죠. 이런 게 생겨납니다. 반드시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염증이 있다 또는 심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으면 일단 지켜보는 게 정답이지, 사진에 나쁜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이런 나쁜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빨리 임플란트를 하거나 재신경을 하자는 것은 공격적인 진료라고 하죠. 과잉 진료는 아니더라, 우리가 뭐, 완곡하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진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까 어떤 선생님 댓글에 나와 있잖아요. 증상이 없으면 놔두세요. 대부분이. 지켜보자는 답안이 많아요. 사실 지켜보는 게 정답이고요. 왜? 지금까지 잘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머리에 총알이 박힌 어떤 노병이 있는데, 40년을 잘 썼어요. 그러면 문제 없었다면 굳이 위험한 수술을 하기보단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그런데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총알이 박혔는데 몰랐어, 올해. 그렇다면 이걸 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켜보는 게 맞는가 했을 때 사실 빼자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놔둬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보이지, 뭐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증상이, 어떤 병명이 보일 때 지켜보는 이유는 그것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놔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게 염증 증상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정지된 어떤 염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없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켜보는 게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하여튼간 치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붓거나 아프거나 또 흔들리거나 적어도 불편하다는 거죠. 쓸 수가 없는 만큼 불편할 때가 있고요. 아까처럼 그림에서 아까 보여드린 모르지만 이렇게 부어요. 좁쌀처럼. 여기 보이시죠? 좁쌀처럼 이렇게 부은 거 이렇게 부어 올라요. 절대 붓습니다. 아니면 안 붓는데요. 아, 그러면 흔들려요. 그리고 적어도 불편하고 여기가 이렇게 부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뿌리 끝에 병이 있다고 해서 별 증상이 없는데도 바로 어떤 임플란트를 한다고 치료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설사 선생님들께서도 사진상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6개월 후에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충분히 환자를 설득하는 것이 오해 사지 않는 방법이다. 이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 불편한 게 없으면 걱정 말고 지켜봅시다. 지켜본다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